자, 영화 다시 보기입니다. 영화 다시 보기. 오늘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감독은 누구냐면요. 고레다 히로카즈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한자라면은 CGU화가 됩니다. CGU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참 좋은 영화였는데. 안녕하세요. 일단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줄거리. 자신을 닮은 똑똑한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요타는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6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 요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친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신민아 어린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들 마음껏 하길 바랍니다. 지금 너 그럼 안 된다. 쳐맞으려고. 요즘 자꾸 그런 말 하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아빠가 이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에요. 잘 나가는 직장인이고 항상 성공만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성공만.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애 그니까 이제 영화 첫 장면이 일본의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애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요. 옛날에 애를 낳았던 병원에서.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애가 바뀌었대. 다른 가족하고. 지금까지 길러온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 가족을 만나보는데, 이 아저씨는 돈도 원래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되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근데 만나본 상대 가족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전기 상회하고, 그러니까 왜그 뭐라 그럽니까, 왜 전등 같은 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런 가게하고, 그런 곳인데, 성격도 완전히 그 아저씨하고 정반대인 것 같고, 애도 삼남매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네 가족하고, 애들을 어떻게 할지, 바꿔서 기를지, 서로 친자식끼리 바꿔서 기를지, 아니면 뭐 그대로 기를지, 소송은 어떻게 하니, 아니면 위자료는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왜 바뀌었는지 그런 거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해보고,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고, 뭐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단순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고 막 비비꽈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주제는, 근데 전체적인 주제는 애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산부인과에 뛰쳐가서 친자식을, 너희들의 친자식을 확인해봐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요 시지유아라는 요 감독이 가족하고 관련된 영화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닷마을 다이어리, 요게 2015년 영화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2013년 영화고, 그 이전에도 이것저것 막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족들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난 기억을 해요. 씨, 저밖에 없네. 아무튼 모르겠다. 가족의 소중함하고, 영화 전체적, 그러니까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핏줄보다는 기른정 그러잖아. 그 기른정,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 그 다음에 애들의 역할, 엄마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영화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또 크게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르던 애가 만약에 어릴 때 병원에서 바뀌었던 애라서 니들 친자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때부터 니들의 애를 볼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분명히 우리는 친아빠 친엄마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애가 바뀌어가지고 친아빠 친엄마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도대체 니들은 너희 부모님한테 콘돔 찢어지면 그건 씨발 친아빠잖아. 아무튼 그러면 니들은 너희 부모님한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성공만 해온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막 명문대 애새끼들한테 수학 과외를 맡겨놨더니 도대체 애새끼들이 왜 이걸 모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딱요 영화 주인공인 그 료타 있죠, 그죠? 료타가 딱 그런 사람인데, 그 아저씨가 원래는 이제 자기 자식을 엘리트처럼 키울 자기처럼 이제 잘 나가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뭐돈 대주고 집 대주고 뭐 그런 건 잘해왔지만은, 그게 자기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잘 해왔는지를 상대방 아빠랑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키워나가는 게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좋겠네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영화였고, 일본 영화 특유의 병신 같음이 없습니다. 일본 영화에 보면은 무슨 이게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짜고 치는 건지 아니면 만화인지 영화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연출들이 가끔 있잖아요. 일본 드라마나. 내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 영화에는 다행히도 그런 병신 같은 연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화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상적으로 즐겁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잔잔합니다. BGM 배경음악 같은 게 피아노 소리가 계속 깔려요. 항상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피아노 소리가 계속 뒤에 깔리는데, 전 그게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듣기 좋았고, 그리고 의미도 있고,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그래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나도 만약에 나중에 내가 애를 만약에 낳고 키움 내가 낳는 건 아니죠, 그죠? 내 와이프가 낳겠죠. 아무튼 내 와이프가 애를 낳고 만약에 키우고 그렇게 되면, 나도 내 애한테 예를 들면 나처럼 이것저것 막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것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걸 나도 애한테 기대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양파한테 내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사람 말을 못하고 못하더라도 못 알아듣길 바라는 것처럼, 나도 이제 혹시 내 애한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아빠는 아니잖아, 그죠? 영화 장면 하나하나를 캡처해서 띄워서 장면 설명을 하면 그게 스포일러이고, 그게 씨발 저작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화 채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검은 화면에 이걸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양파한테 이런 얘기 하죠. 너는 신민아보다는 적분을 잘하니까 적어도 어디 세무서 같은 데 취직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고, 아무튼 되게 좋은 영화니까 한번 좀꼭 보실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잔잔하고 좋습니다. 일본 영화가 그렇잖아, 그죠? 자, 그리고 기자 평론가 새끼들은 요런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7.82점 좋습니다. 7.82점. 보면 7.5점, 8.5점, 8점, 7점, 9점도 있고 그렇네요. 그한줄평 같은 거는 여러분 그냥 네이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기자하고 평론가 새끼들 말이지. 얘들 평론가는 별로 읽어주기 싫대요. 그냥 적절한 말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뭔가 족 같은 그런 게, 족 같은 뭐 선민의식 같은 게 얘들한테 깔려 있어서 별로 읽어드리긴 싫고,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적절한 평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평가는 뭐늘 좋습니다. 네이버 관람객 평가는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람객 평가 점수가 8.76점이고요. 네티즌이 8.84점입니다. 이 정도는 뭐 좋은 점수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게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화 평을 남기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영화에다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저한테는 6에서 7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평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다 그러면 저는 한 8점 내외? 8점 내외 정도 주면 적당하지 않을까? 8점 내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만든 영화니까. 9점까지는 모르겠어요. 막 엄청 막 세계의 명작이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세계의 명작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점 내외. 영화에서 꼽을 만한 명장면, 제일 감독이 의도하고 집어넣은 장면, 그러니까 확실히 서사가 있는 장면 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요 요타라는 요 아빠하고 그다음에 고 친자식은 아니지만 길러왔던 애가 얘기하는 장면, 그런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곤 잘 모르겠다. 나는 막 특정 장면이 막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특정 장면이 좋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 포르노 후보에 가서나 하는 거예요. 포르노 후보에 가서 몇분몇 초가 좋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떤 영화를 보고 막그 장면이 마음에 와닿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시끄럽고 그런 걸 내가 싫어하잖아요. 다 조용조용하고 좋았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참고하지 마시고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포르노브도 꼭 보시고, 거기는 몇분몇초 이렇게 딱 지정해서 볼수 있습니다. 좋은 사이트입니다, 거기.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배우들은요, 배우들 한번 얘기해야겠네. 배우들은 주연이 후쿠야마 마사루, 요게 료타 아저씨 역할이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오노 마치코. 영화에선 엄청 예뻤는데 사진은 별로네. 그 다음 마키 요코, 그 다음 릴리 프랭키. 릴리 프랭키가 상대방 아빠 역으로 나오는데, 친자의 아빠죠. 친자의 아빠 역으로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연기를 되게 잘했습니다. 잘하고, 그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인상도 있고 특색도 있고 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나랑 같이 봤는데 나갔다 그러던데. 나 같아도 좋지 뭐. 아, 그 다음에 그 곡성에 나왔던 쿠니무라준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잠깐 나오고 조연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신민아는 콧놈 찢어지면 아버지가 된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진 않고 그렇게 된답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좋은 영화고, 2013년도 영화고,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좋은 영화 한 6-7번 얘기했는데 한번쯤 보실 만한 영화입니다. 그 구글 무비에서 얼마 전에 5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500원. 가치로 따지자면은 뭐한 3, 4만 원할 텐데, 근데 500원에 파니까 사서 시간 때우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끝. 좀 쉬다가 이따 밥 먹고 토탈을 하든 뭘 하든 하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평론을 원하시는 영화 같은 게 있으면 댓글이나 그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할게요. 종료할게요.